원하는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의 원한 사람을 원하는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의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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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예, 원하는 사람이 원의 주격은 네, 사람이 가은이는 이렇게 되죠. 원의 소유격은요, 원수죠. 사람의, 원수 같은 사람의, 이렇게 연상하십시오. 원하는 사람을, 예, 뭐뭐을, 사람을, 목적격이죠. 예, 밑에 설명 보시면, 미국식으로, 이제 원의 삼격이라고 그러죠. 주격, 소유격, 목적격. 원, once, own. 근데 사실은 영국식으로는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he, his, him. 이래서 사람은 사람의 사람을 이렇게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예문을 볼까요? 우선 쭉 봐가면서 아하 비법에 따라서 생각해지요. 뭐죠? 키워드는? 예, obey입니다. 복종. 슈드 오베이까지 묶어서 뭐 복종해야 해. 원은 잘 모르니까 스쳐갑니다. 다음, one's parents 키워드는요, parents죠. 이 문장에서 키워드는 obey와 parents 명동이 핵심입니다. 그죠? 명사 동사가요. 복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one's parents 사람의 parents 양친들 부모들의 뭐죠? 말씀에 부모들의 뜻에 부모들의 지침에 누구는 네, 자연스럽게 엄마 뱃속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명사와 동사 명동을 의미상으로 중심으로 딱 붙잡으면요 이렇게 원이라고 하는 게 아, 말이 되도록 연결시켜주지요. 사람은 그 사람의 부모님의 말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이 자동적으로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유추해서 그냥 생각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하여튼요. 누구, 키워드가 누구였습니다. 예,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의 원수 같은 사람의 뭐하는 사람을?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사람이 원, 주격. 원수 같은 사람의 원수, 원하는 사람을 원은 목적격 공부였습니다.